은잡지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학, 역사, 수학에 대해, 지금 관심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재테크 방법에 대해, 운전이나 스포츠, 일반 상식에 대해, 혹은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1999년 미국 코넬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운전, 체스, 테니스, 언어 등등 여러 분야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위 20%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은 상위 30%에 속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막 브론즈, 실버 정도 간 사람이 게임을 완벽히 이해한 것처럼 자신감 넘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이언 앤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에 대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일수록 정치에 대해 자신 있어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당 분야의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신은 뛰어나다고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처음 실험을 진행한 더닝과 크루거의 이름을 따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더닝 크루거 효과에 빠져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될수 있죠.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지 않고 부족한 분야가 하나쯤은 있기 때문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지게 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가짜 뉴스에 쉽게 현혹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돼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계속 배우려고 한다면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은잡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엉뚱한 과학책을 보는 건 어떨까요? 엉뚱한 과학책은 유튜브 영상에서 볼수 없었던 귀여운 일러스트와 은잡지 과학 지식을 한 곳에 묶어놓은 책입니다. 바로 오늘인 10월 10일부터 교보문고에서 일종의 사전 예약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교보문고 바로 펀딩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 침공 시 엉뚱한 과학책 없는 사람이 먼저 잡아먹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있을 외계인 침공 상황을 대비하려면 엉뚱한 과학책이 꼭 필요하겠죠? 금덩어리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